예, 짬산행, 송이산행 나왔습니다. 3일 전에, 이틀 전인가요? 예, 송이 작은 거 3개 남겨놓고, 저다못 둘러보고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밀하게 한번 수색을 하면서, 송이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도 한번 열심히 송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받은 거 송이. 예, 그때 살짝 보였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예,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땅이 단단해서 대물로 성장을 안 합니다. 예, 좀 불협토가 있는 데는 대물로 성장하는데 여기는 땅이 너무 원체 단단해서 이 정도면 거의 다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없었던 거 이거 하나 지금 보이죠? 앞에 이렇게 해서 송이 채취할 때는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들어올리고 쭉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여기에서 튼실한 편에 속합니다. 대물 송이는 부엽토가 좀 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송이를 이렇게 채취하고서는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 또그 옆에 있는 포자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와가지고 막 받고 다녀가지고 많이 길이 무너졌네요. 이거 봉구도 올라왔죠? 이거 송이입니다. 맞습니다. 송이. 맞습니다. 예,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싹 뽑고. 여기서는 이 정도면 다큰 겁니다. 왜냐면 아까 누차 말한 대로 또 영상을 보시고 또왜 작은 거 크냐고 하는데 이게 진짜 단단합니다. 이게 막대기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정도면 다큰 A급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제가 두고 갔는데 이게 송이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봉구 타기 올라왔죠? 이렇게. 예, 무조건 송이입니다. 100%. 싹, 그 송이 맞죠? 야, 이렇게 송이는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봉구 타기 올라와 있으면, 예,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송이도 봐야 됩니다. 이놈은 좀 크네요. 아까도 그보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보십시오. 이 부엽토가. 여기는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엽토가 조우야군 그래서 송이도 부엽토가 많은데 많이 쌓인 데가 큽니다. 좋죠? 이 정도면 여기서는 완전히 A급입니다. A급. 네, 좋습니다. 실하고 또이 주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이거 봉긋하게 좀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니고요. 이따 봉긋하게 올라온 거 있으면 여기 하나 있네요.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 옆에서 나인에서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거 송이입니다 송이 우야차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잘 봐야 됩니다 함부로 다니면은 다 밟혀서 부러뜨려지고 이게 지금 흙이 없지 않습니까 흙이 거의 아니야 참 부엽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에 쉽게 안 띕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살짝만 올라온 데는 송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뭐 가시 어우 큽니다. 완전 A급입니다. 완전. 거의 1등급에 맞먹는. 좋습니다. 아무튼 송이 나오는데 주변은 잘안 밟히게 잘 다니면서 잘 봐야 됩니다. 예, 혹시나 하고 이렇게 낙엽을 조금 걷어냈더니만 이게 송이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한번 또 이것 이놈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예, 오랫동안 놓아두면 한 4, 5일 놔두면 엄청 클 건데 이 정도만 해도 A급입니다, A급. 좋습니다. 굿입니다.
아우, 향이 아주 송이향이 죽입니다, 송이향이. 굿이죠, 굿. 네, 오늘은 여기서 산행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면 이제 하산이 와도 되는데요. 아, 송이는 제가 일부러 송이 산행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기는 한두 번 가야 되는데, 아, 능이단이라고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송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그래도 손맛을 봤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